우리 언니 보잖아. 네. 올해 이게 나가는 삼재였냐? 나가는 삼재에 언니가 삼재 팔라는 많지는 않았는데 나가는 삼재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망신수 그리고 이별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있어요? 있어? 근데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별수가 들어있어요. 본인이 이제 혼기가 차서 결혼을 해야 되고, 그치? 맞아요. 결혼을 해야 되고, 본인이 뭔가 살아가면서 이제 자리를 확고함을 갖고 싶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싶은 사람이 우리 언니란 말이야. 왜냐하면 내가 볼땐 부모님에서 들어올 적의 공이, 그러니까 부모의 덕,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리고 본인의 집안을 바라보면 그렇게 부유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부모님 중에서 이게 뭐 이혼을 안 했어도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내가 여자일진 모르겠지만 집안에 뭔가 이 월급을 타서라도 집안에 보태야 되고 그렇게 조금 애석한 좀 뭐라 해야 설명해야 되냐? 불쌍한 좀 팔자야. 근데 남자친구 있다 그랬죠? 너 언니도 기생에서 아주 팔자고 이게 도화가 많아. 근데 내가 이러고 살펴보니까 왜 남자가 하나가 더 보이지? 남자친구가 두 명이에요. 친구야, 애인? 애인요. 애인이 둘이라고? 그 양쪽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한 명은 부잔데 다리를 좀 절거든요. 장애를 가졌어요? 장애를 가져가지고 제가 물리치료사인데 네네. 그거를 재활훈련을 하다가 만났어요. 네네. 근데 저는 늘좀 경제에 좀 쪼달려서 살았는데 이 남자친구는 장애를 가진 대신에 경제 이런 것들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아? 남자가 능력이 된다는 뜻이야? 집안도 좀 건물도 여러 개 있고 해서 저한테 카드도 주고 저한테 월급 가까이 용돈도 좀 주고 해서 이 남자를 만났을 때는 되게 제가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을 만큼 풍족하게 살았는데 솔직히 너무 잘해주긴 하는데 근데 뭐가 문제야? 다리를 저니까 좀 친구 모임 때 굳이 아니, 와서 잠깐만요. 물리치료사였대요, 언니가. 그러면은 이 만난 게이 사람이랑 뭐 회사에서 만난 거예요? 아니요,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재활하다가 그렇게 좀 가까워져서 사귀게 됐거든요. 아, 환자로 와서. 근데 솔직히 너무 잘해주는 것도 알겠고 저희 집 빚도 갚아주고 제가 이런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건 알겠는데 다리를 너무 저니까 또 같이 언니야, 다리를 가니까 전다는 걸 자꾸 강조하는 것 같은데, 좀 전에 얘기 들었을 땐 빚도 갚아줬다며. 그게 집안의 빚이야. 집안의 빚인데. 그럼 이 남자를, 지금 남자친구 둘이라며. 그럼 이 남자를 만나다가 바람이 난 거야? 원래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를 만난 거야? 바람이요. 아, 이 남자를 만나다가 바람이 난 거야? 망신수 들었어. 그 이별수 들었고. 그래서 그 다리 저는 걸 모르고 만난 건 아니잖아. 근데 창피해? 부끄러워? 근데 이제 그 원래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하는데 요 조금 장애를 가진 분이? 그러니까 첫 번째 남자친구, 그러니까 원래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자고? 하면 되죠. 근데 사실은 다리 저는 게 너무 걸려서 저는 좀더 나은 조건인데 다리 안 저는 정상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원래 남자친구 몰래 좀 클럽도 다니고 소개팅도 하고 했었거든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 소개팅을 했다고? 그러다가 두 번째 남자친구를 만나긴 했는데 그 남자친구는 첫 번째 남자친구만큼 그렇게 능력이 있지 않은데 외모는 더 괜찮고 다리도 절지 않고 그런데 제가 계속 뭔가를 사주고 하다 보니까 이남첫 번째 남자친구는 결혼하자고 하고 근데 좀 잠깐만. 결혼까진 싫고 언니 미안한데 완전
본인 스스로가 착한 건 알겠는데 네. 지금 언니가 뭔가 착각하는 게 있어. 내가 신데렐라가 됐어. 그 남자 때문에. 그지? 네. 뭔가 백마탄 왕자님이 나한테 나타났다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 사람도 내가 치유하고 서로 이렇게 도움 주고 막 이렇게 정이 들어서 사랑을 하게 돼서 만났는데 네. 언니의 관점은 사람들이랑 돌아다니게 밖에 돌아다니고 놀러다니고 어디 자리하기가 창피하다는 거 아니야. 네. 친구한테 보여주기도 창피하고 네. 근데 도움이란 도움은 다 받고 네. 지금도 내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별수가 들어와 있는 거고 망신수가 들어와 있는 거지 아직까지 이별해 보이진 않거든. 네. 그럼 받는 돈은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 그 돈 받아다가 이 두 번째 남자친구랑 먹고 쓰고 논 거야? 네. 뭘 봐달라고 온 거예요? 아니 근데 결혼하자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33... 두 번째 남자친구를 정리하고 첫 번째 남자친구랑 결혼하면 되지. 아니 근데 솔직히 막상 결혼하려고 하니까 결혼까지는 솔직히 너무 못할 것 같아서 제 인생에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날지... 없어. 없어. 사람은 지은... 제대로 그게 오는 법이야. 사람은 지은 만큼 죄를 지은 만큼 그만큼 오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언니를 봤을 때 자 마음적으로 착하고 마음은 뭐 아는데 이게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르는 거야 언니야. 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고 내가 볼 때는 카드도 그렇고 뭐 여기 뭐 부유하고 엄청나게 능력이 좋은 자인데 단지 그러면 다리 하나 절어서 내 남자가 장애라는 거 아니야. 그게 창피한다는 거 아니야, 그치? 왜 결혼식장 들어가려고 하니 신랑이 찔뚝거리고 들어오니까 창피해 보일까봐? 그러면 도움을 받지 말고 살았었어야죠. 아니면 지금까지라도 받는 도움을 멀쩡해지. 주니까 받아요. 근데 너는 그거 갖고 창피하니까 지금 좋은 남자, 좀 예를 들어서 이목이 좀 괜찮은 남자랑 같이 다니면서 웃으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커플. 어?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하자는데 끊지는 못하겠고. 근데 이 다리 저는 장애는 내가 감당은 못하겠고 왜 못해주니? 본인의 집에 빚도 갚아줬어. 하다못해 나를 가지고 나서 좀 공주님처럼 깨끗하게 씻겨서 올려놨네. 어? 어디 봐서 내가 봤을 땐 명품 입고 온 것 같은데 이런 걸 어디서 입어 언니가? 어? 봐봐 그 목걸이 하나가 얼마짜린데 그게 언니가 직장 다녀서 그런 걸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못 사지? 근데 그런 건 좋고 이미 까미 올라가고 이미 머리가 컸는데 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해서 돈이 생각이 안 날 것 같아? 내가 이 정도로 받고 누리고 살았으면 그 사람 목발 대주면 될 거 아니야. 그게 뭐가 창피해? 못하겠어? 아 근데 너무 실제로 계속 같이 다녀보면 좀 쉽지만 않거든요. 그 사랑을 안 하는 거네. 사람은 다 사고가 나고 그러면 바보가 될 수 있어. 근데 다 헤어지질 않아. 근데 언니는 도움을 받았다며. 네. 그 사람이 만약에 내 하나 물어봐. 그 사람이 다리가 덜 절었어. 그래 안 절었어. 네. 뭐 이거 뭐야 치료사람이. 그 사람이 그럼 가망성이 없는 거야? 아직은 가망성이 없어.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치료해서 낫는데 네. 그러면 본인은 두 번째 남자친구 를 선택할 거야? 지금 날 도움을 준 남자친구를 선택할 거야? 두 번째 남자친구는 좀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물어보잖아.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걸 치료를 위해서 장애를 안 갖고 가면 네 다리만 쩔뚝거리는 것만 아니면 된다며. 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문제가 없다며.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장애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 선택했어? 그런데 그게 바람도 안 피고? 그거는 뭐 그랬을 수 있는데 그게 100% 완치가 어렵긴 하거든요. 그럼 애초에 사귀지 말았었어요 저 사람아. 언니야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본인도 지금 불안하지? 네. 그치? 네. 그 사람이 나랑 결혼하자고 했는데 내가 이유 될 게 없지.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당신 다리가 절어서 저는 장애인이랑 못 다니겠어요 창피해서요 이 말 못하지. 그치? 네.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내가 또 능력이 있는 남자를 또 만날 수 있나? 지금 이것도 내 인생에 네. 그지? 궁금한 거 아니야. 네. 돈은 못 나. 근데 사랑은 다른 놈이랑 해. 근데 멀쩡하게 생겼대.
근데 얘는 능력이 다 좋아. 근데 이놈의 장애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선택을 못한다는 거 아니야. 다른 남자 없어요. 언니 사주를 이렇게 들여다보잖아. 다른 남자 없어. 내 말 잘 들어요. 정신 차려요. 어? 자, 점집에 올 때는 언니야 뭔가 내 미래를 읽어주길 바라면서 오지. 근데 언니가 이게 내가 베푼 대로 되돌아와. 어? 언니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만약에 언니가 바람 핀 거 알잖아. 언니 진짜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고소 이런 게 아니라 너 죽고 나 죽고 엄청나게 언니에 대한 애정, 배신할 것도 모르고. 왜? 언니가 되게 순수하게 생겼거든 지금. 그리고 어떻게 보지? 청순? 어? 그리고 본인의 어떤 정성, 이 사람이 알아서 그걸 상상도 못하고 있을걸. 그치? 아직 안 걸렸죠? 네, 몰라요. 그치? 없어요. 다른 이보다 더 능력 있는 남자가 있나요? 아니, 없어. 또 다른 백마탄 왕자님이 오나요? 개뿔. 없어. 두 번째 남자를 정리하세요. 그리고 내가 볼 땐 첫 번째 남자한테 내가 고마움, 내 집안의 어떤 애로 다 해결을 해줬으면 본인이, 네. 본인은 안 늙을 것 같아. 만약에 언니가 사고가 났어. 네. 언니는 사고 안 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조금 장애를 안 겪을 것 같아. 왜 내한테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 어? 나는 언니가 두 번째 남자를 뭐 사실을 뭐 이렇게 나 바람 났어요. 뭐 이렇게 상처 주지 말고 나는 두 번째 남자를 정리를 하시고 첫 번째 남자한테 그냥 사죄하는 마음으로 더 잘해주면서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본 점수한 일에. 네. 아무리 내가 무당이 얘기를 했어도 언니 자신 없죠? 네. 솔직히. 네. 근데 다 백마탄 남자님 없다. 예. 이게 뭐야? 등껍 뼈골 다 빼먹고. 그럼 애초부터 이 사람이 장애를 겪을 거라는 건 누구보다 본인이 더 잘 알았겠네. 네. 그럼 줄 땐 고맙고. 네. 어? 어디 가서 언니가 명품 배에 휘두르고 다니고 어디 가서 명품 옷을 입고 다녀. 어? 그 사람은 그 장애를 겪으면서 언니가 찌뚝거리면서 일하고 다녀. 언니랑의 뭔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마음을 주지 말든가 아니면 몸을 주지 말든가.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조금 내가 올라와 갔으니까 옆에 사람을 보니까 아 얘는 꽃미남인 것 같고 그럼 조금 잘생긴 것 같아서 그렇게 벌받아.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요, 자꾸 망신수가 들어와요, 이별수가 들어와요. 두 남자 다 놓치기 전에 제가 볼 땐요 두 마리 토끼 잡을 수가 없어요. 나는 첫 번째 남자한테 언니가 팔자가 치고 싶으면, 네. 그리고 내 팔자 기교하게 가고 싶지 않으면, 네. 나중에 정말 언니야 그거 팔아서 써야 될 수도 있어. 네. 그 팔자야. 네. 그러니 내가 있는 거 갖다 팔아먹어서 정말 거지 돼갖고 그 사람이 또 생각나는데 어떡해요 이러지 말고, 네. 두 번째 남자 정리하세요. 하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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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하라고. 해야 언니 팔자가 좋아져. 잠시야. 그것도 내가 옆에서 보호해주면 되고, 어? 옆에서 내가 같이 목발이 되어주고 휠체어가 되어주면 되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로 심할 정도로 이 사람이 막 그 정도로 막 진짜 뭐 내가 휠체어를 끊어줘야 되고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걸을 수 있어요, 혼자. 근데 뭐가 난리야. 이 정도면 그렇다고 해도 결혼을 해갖고 애 낳는데도 문제 없을 것 같고 밤 일하는데도 문제 없을 것 같고 잠시 잠깐 불편함을 가지고 나서 그럼 넌 이용한 거야. 이걸 이용했다 밖에 더 들어? 그죠? 언니가 생각해도 언니가 미친년 같죠? 아 머리로는 안 돼. 아니 잘못됐다 생각이 들죠? 네. 정리해. 두 번째 남자. 첫 번째 남자 정리를 하고 두 번째 남자를 만난다고 해서 언니가 또 돈을 바라는 남자 안 돈이 있는 남자를 안 쫓지 않을 것 같아. 네. 근데 없어. 정신 차려. 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지금 뭐가 씌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러고 워낙 없이 살고 워낙 이 집안에 빚도 있었다며 아까. 네. 쫄아 살다 보니까 가난이 싫다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베풀어주는 거고 그게 사랑인 줄 알고 나도 모르게 그런 건 인정을 하겠는데 그 사람이 언니한테 귀인이야. 네. 무당이 귀인이라면 귀인이야. 네. 어디 가서 너가 사모님 소리를 듣고 살겠어. 언니 팔자 사모님 못 들어. 그럼 너 어디로 갈 거야? 네 팔자 기생이 팔자가 처음부터 그랬지. 돈 줬다 보면 너 유흥가로 움직인다. 안 할 것 같지? 네 팔자 이렇게 만들지 말어. 그리고 이 사람이 문제가 있냐? 언니를 좋아하고 언니한테
신양면으로 가져다가 선물 공세. 그리고 나를 이렇게 자기가 장애 있는 것도 아닌데 얘가 나를 이 정도를 좋아하네. 그러다 보니 내가 본인의 지방까지 내가 책임지겠어. 이렇게 가는데. 그냥 장애는 나의 사랑으로 극복해. 두 번째 남자 정리해. 안 그러면 조만간 왠지 모르게 본인의 걱정수 모수 하다 보면 그 사람 눈 돌면, 응? 눈 돌면 언니 뒤밟을 수도 있다. 그게 망신수다. 네. 어? 내 팔자 기교하게 만들지 말어. 네. 아시겠죠? 네. 정리하세요. 진짜야. 나중 가서 후회하지 마. 땅 치고 후회하지 마. 안 돌아와. 네. 그리고 권리, 만약에 내가 하나 더 얘기해줄게. 권리잖아. 언니 숨어. 네. 숨어. 그 사람 언니 죽이고 자기도 죽을 수도 있어. 자기를 이용했구나. 자기를 배신했구나. 더 미쳐버리는 사람이야. 왜? 이 사람도 자기가 장애에 있는 거 알아.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도, 그지? 네. 마음적으로 얼마나 그게 가슴에 매 쓰리쓰음을 겪겠니? 상처겠어. 눈이 돈다니까. 걱정이 있어서 온 거는 아는데요. 이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어, 나는. 응? 정말이에요. 여기서 나가, 이거 듣고 나가서 또 미친 짓 해갖고 나가면서 두 번째 남자한테 전화하면서 울며불며 그러지 말고. 응? 공주님 됐잖아. 언니 꿈이 공주였잖아. 그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살지 마라. 언니 나중에 이 사람 헤어지잖아. 이 사람 생각난다? 돈 때문에? 정말 돈도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이 사람을 놔줘. 근데 내가 사랑할 수 있겠고 그것도 장애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이 사람한테 잘해줘서 만나셔. 근데 돈으로만 만날 것 같으면 이 남자 보내줘. 어? 이 사람을 돈으로만 갈 것 같으면 언니가 이 사람 보내줘. 그게 맞는 거야. 그 대신 언니가 이 사람 눈에 띄지 마. 언니도 죽을 수 있으니까. 단 언니가 다시 생각을 잘해서 두 번째 남자랑 헤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사랑을 다시 반성을 하면서 조금 애정을, 어? 좀 정성을 좀 쏟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더 내가 미안해서 더 잘해주고 눈 돌리지 말어. 어? 눈 돌리지 말라고. 어디 가서도 왜 좋네. 밥값 내고 본인이. 그지? 네. 숨어 살다가. 없어. 인연 짝이 없어. 없으니까 이 사람 돈으로 볼 것 같으면 보내주고, 어? 보내줘. 근데 돈이 아니라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베푼 것도 있고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라는 마음이 들면 이 사람 사랑으로 잃어서 나는 잘 만나셨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돈으로 보면 헤어져. 보내줘.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이걸 갖고 나한테 우리한테 얘기할 게 없어. 이 사람이 돈이 더 많을까요? 이 사람이 돈이 더 많을까요? 이 사람이 나한테 귀이니까요? 이 사람이 나한테 귀이니까요? 이런 거가 많이 궁금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만약에 언니가 돈으로 보면 첫 번째 남자 보내주고요. 그래도 내가 반성을 하고 조금이라도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서 첫 번째 사람을 보겠다 싶으면 난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만나셨으면 좋겠어. 근데 돈으로는 보지 마라. 두 번째 남자는 어차피 헤어지게 돼 있어. 네 자가 아니다. 그래도 내가 죄를 졌으면 그 죄의 값을 치르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정신 차리라고. 네. 이해 갔어요? 네. 이해 갔어요? 네.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 없어야지. 지금 여기서 궁금하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마음을 사람으로 좀 봐요. 네. 세상에 미친년 소리 듣고 살지 마.